타조 설두쇼 소리 질러 요요 그래 오늘 스페셜 DJ가 왔어요 맞았어요 예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실 것 같은가요? 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시청률을 크게 믿고보는 배우 신혜선 안녕하세요 드디어 스페셜 DJ 자리에 앉았어요 예, 지난번에 오셨을 때 라디오 DJ 한번 해보고 싶다고 스페셜 DJ 한번 해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진짜로 오셨어요 네네 라디오 DJ는 새벽 2시가 좋다고 그러셨는데 오후 2시에 오셨어요 아 약간 요즘 제 텐션이 오후 2시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번에 뵀을 때 신혜선 씨 이제 역할로만 신혜선 씨를 접하다가 실제로 뵈니까 상당히 밝고 텐션이 좋으시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매력이 참 넘쳤습니다 저희 걸쇼와는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기꺼이 모셨는데 또 기꺼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맡은 배역마다 캐릭터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소화를 아주 잘 하시는데 이미지하고 본인하고 좀 많이 다른 편인가요? 어때요? 실제 본인과 그 역할하고는 어때요? 제 안에 있던 어떤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자아가 여러 개가 있는 느낌 진짜? 자, 오늘 깨발랄하게 우리 둘이 네네.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신혜선 씨랑 저랑 얘기를 노래 나가는 동안에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둘 다 모르는 노래 같아요 그죠? 그죠? 예. 걸렸네요 예. 저도 모르는 노래 팝송을 매번 틀지만 모르는 노래가 뭐 대다수입니다 에이바 맥스 가수도 처음 들어보고 킹스 앤 퀸스라는 노래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예, 예, 그래도 되죠. 모르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저 둘이서 하담을 좀 나누고 있었어요. 아, 안 그래도 새로운 드라마를 들어가셨는데 첫 코미디 작품에 들어가신다면서요? 네, 네. 지금 아직 촬영 중인데 그래서 제가 코미디를 해보니까 선배님처럼 코미디 하시는 이제 코미디언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또 깨달았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유쾌하시니까. 아... 열심히는 했는데 잘 어울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사극, 첫 코미디 네. 작품이에요. 네. 제목이 철인 왕후네요. 네, 맞습니다. 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그 약간 허세가 가득한 남자의 영혼이 그 조선시대의 중전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약간 성별도 체인지가 되고 성격도 체인지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코미디. 그러면 이제 남 신혜선 씨 몸에 남자가 들어오고. 네, 네, 네. 아, 어려운 연기이긴 했다.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야, 스캔들을 그린 작품이구나. 네. 중전과 임금 사이에서. 네. 와. 지금 대놓고 코미디라는데 어떤 느낌의 코미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막 이런 네, 완전 우당탕탕 좌충우돌인데 이 친구가 이제 조선에 넘어와서 이 억압받는 이 조선의 중전의 몸에서 이렇게 그거에 억압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좌충우돌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걸로 인해서 파장되는 그런 조선 시대의 그런 이런 뭐 암투들 세력 다툼들 이런 것들을 그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TVN 드라마인데 언제 SBS에서 예 언제 첫 방송이에요? 이게 12월 12일 토요일 밤 9시에 12월 12일 밤 9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방송이에요. 네 토요일 방송 토요일 방송 예 네, 우리 신혜선 씨 그 쇼다는 분들 신혜선 씨 여기 나오셨으니까 스페셜 DJ로 많이 좀 본방사수 하실게요. 예 네, 닭본사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은미 씨.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유미 씨. 와 얼굴 크기 장난 아니다. 와 지금 보는 라디오 뛰어났잖아요. 지금 뒤로 나오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좀 뒤에 앉았어요. 예 네, 포토존 제가 포토존이에요. 제가 분위기 좋게 만들어드리는. 뭐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아 2180님 이름은 안 써주셨구나 네. 혜선 언니 온다고 2시 전부터 계속 대기 타고 있었어요 철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코믹적인 혜선 언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크크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 그래도 이거 기대하고 있대잖아요 예 이분 2180님께 선물 하나 쏘세요 선물 하나 쏠까요 네, 1번부터 25번 번호 고르고 나서 뒤집어 보세요
25번. 25번. 한 장만 넘겨보세요. 넘겨볼게요. 25번은 뭔가요? 어? 물. 물. 좋은 워터. 물 맛있게 드세요. 아, 잠시 후에는 쇼단원 소리 질러! 다양한 감정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외쳐드립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 무료! 우리 마마무 친구들인 것 같은데? 맞죠? 당신들 마마무죠? 우린 마마무! 와! 네. 와. 그렇다면, 신에서는? 예쁘다! 마마무도 예쁘다. Drop the beat. 쇼다룬 소리 질러. 마샤 노이즈. Come on. 머리카 come on. 슬픔, 기쁨, 좌절, 욕망, 미움, 짜증, 놀람, 흥분, 쾌락, 온갖 감정들을 우리에게 누가 해서 시간 내가 왜 쳐줍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Yeah, America, come on. 1665님 아들이 알바해서 월급 탔다면서 아내에게 옷 사주고 용돈도 줬다는 거예요. 와우. 나한테 뭐 해주려나 은근 기대했는데 제 건 없다네요. 아들아, 엄마만 사랑하냐? 아, 아빠구나. 아, 제 건 없다네요. 아들아, 엄마만 사랑하냐? 애비도 좀 사랑해줘라.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아들한테 좀 잘해주시기 그랬어요. 예. 뭐랬겠어요? 네. 잘해. 네. 어제 대학교 하나 떨어졌어요. 땡땡 대학교. 내가 반드시 더 좋은 대학교 합격해서 니네 학교에 똥 싸러 갈 거야! 어차피 일지방도 아니었어! 날 떨어뜨린 걸 후회하게 될걸! 아, 0699님께서 보내셨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조은영 씨,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여동생이 생일 선물로 꽤 비싼 가방을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동생한테 용돈도 주고 했는데 방금 영수증 보니까 내 카드로 긁은 거였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복사할 거야! 샷 좋은데? 신혜선 씨, 텐션 장난 아니네요. 목소리에서 분노가 마구 느껴집니다. 역시 배우는 배우다. 감사합니다. 문자 또 읽어주세요, 밑에. 아, 이걸 제 입으로. 애선 언니, 소리 질러주세요. 신혜선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다! 왜 이리 예쁘냐! 최남희 씨께서. 그냥 느껴지는 거죠. 보는 라디오를 탁 보면서 아,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그 드라마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도 너무 예쁘다시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강지혜 씨. 혜선 언니는 애창곡이 무엇인가요? 텐션을 보니 노래방 가서 엄청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셨네요.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해서 마이크를 잘 놓지 않지만 굉장히 소음 공해를. 아, 그래요? 잘할 것 같은데. 아니, 노래 못합니다. 애창곡 뭐 좋아하세요? 어떤 노래? 애창곡이라고 딱히 할 건 없고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날 이제 필에 따라서 댄스를 부를 때도 있고 발라드를 부를 때도 있고 발라드를 부를 때도 있고. 아, 그럼 우리가 코너를 속담 말고 노래 이어 부르기로 갈 걸 그랬나 보다. 아, 이럴 때 딱 실력을 들어봐야 되는데 살짝. 아, 네. 자, 문자 읽을게요. 와, 편정아님. 편정아님, 와, 신혜선님 나온 거 실화인가요?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저 그거 해주세요. 서른 살이지만 17입니다. 에서 한 아끼다 똥 됐네. 그 장면 진짜 너무 좋아해서 20번은 돌려봤어요. 이거를 갑자기, 이건 좀 이게 와야 되네. 아끼다 똥, 안 되는데요? 어떡하지? 아끼다 똥 됐네. 아,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편정아님. 21번 보시는 걸로. 21번 더 보시는 걸로. 죄송합니다. 아, 이거 김영옥 씨. 혜선 언니, 저 도굴 10번 봤어요. 언니 세이 매력 너무너무 멋져서 기절할 뻔했어요. 예쁜 비결이 뭔가요? 아우, 민망하시겠어요. 아유, 참 민망한데. 비결은 저희 분장팀. 분장팀의 셋이만 터치요. 좀 이제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잠을 좀 많이 주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세요? 뭐. 물을 잠을 많이 드세요? 잠을 좋아하는데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틈틈이 틈이 날 때는 피부과를 자주 갑니다. 아, 피부과. 신혜선 씨 미모의 그 비결은요? 네, 피부과였습니다. 피부과에서 제가 건들면 흉이지더라고요. 아, 그럼 더 날 수가 있어.
자, 예쁜 비결이 뭔가요? 하신 김용욱님께도 우리 선물을 쏘실게요. 야바리용 18번이요. 8년 전 학교 2012년 학교 2012 2012 2013. 2013이에요? 네. 데뷔가 몇 년이에요? 제가 학교 2013으로 데뷔했으니까 그게 2012년 말에 찍기 시작해서 2012년 말쯤부터 2013년까지 찍었으니까 2012년이네. 네네. 어, 그런가 보다. 2013으로 데뷔하죠. 2013년이라고 했는데 2013이라서. 네, 그러니까요. 네네. 나간 게 2013부터 나간 모양이구나. 아닌가? 202 아, 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떡하지? 12년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12년, 12년이요. 12년, 2012년. 네. 와, 드라마 꼭 챙겨보시겠다고. 어, 미담이잖아, 이거. 인사성도 밝으시고. 알바하시던 분한테 아, 보면. 어, 어떻게 벌써, 인사를 했길래. 배가 고팠나 보다, 그죠? 감자튀김 하나 주세요. 감튀김! 감튀 주세요. 2013 맞대요. 아, 맞네. 12월부터 방영했구나. 아, 그러니까 데뷔는 2012년이라고 봐야 돼. 아, 그러네요. 한 달 남겨놓고. 그러셨어요. 와, 2012년 데뷔셨구나. 네. 아, 잘 될 줄 알았대잖아요. 예. 네. 이 미담을 주신 2145님께 선물 또 쏘시죠. 선물! 선물! 아, 몇 번? 그렇다면 학교 1013이었으니까 13번입니다. 13번 치킨 교환권. 와! 닭 맛있게 드세요. 혜선 씨가 쏘시는 거예요. 0511님. 최근에 영탁 가수님하고 광고 찍으셨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저는 그 회사 직원입니다. 신혜선짱. 아, 직원분이시군요. 광고 찍으셨구나. 예, 예, 그 새마을 땡땡. 아, 영탁 가수님, 제가 진짜 원래 찐팬이거든요. 근데 텐션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 아, 그 알지 새마을 근거? 네네네네. 알지 새마을 근거. 네. 맞아요. 아,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 어, 그래, 맞아. 잘 봤어요. 저도 광고. 자, 계속해서 우리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강동현 씨, 초등학교 6학년생이 보냈어요. 이런. 초등학교 6학년생답게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 동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재밌어요. 컬트쇼 사랑해요. 아, 1학년부터 지금 6학년, 5년 동안 들은 와우. 거예요. 동현아 고맙다 진짜. 아, 요즘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이게 초통령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참 고마워요. 동현아 선물 하나 쏠까? 아저씨가 13번 쏠게. 자, 혜선 씨가 발표해 주세요. 13번. 자, 13살이니까 13번. 아, 치킨 교환권. 아, 한 번 더. 너한테 치킨이 딱이다 동현아. 초등학생들도 계속 들어줘. 0125님. 2년 전쯤 치킨앤하이드 공연장에서 혜선 언니 봤어요. 진짜 진짜 소두에 키 크고 마른 와 완전 제 워너비 몸매 우와 뮤지컬 못 보고 언니만 계속 바라봤답니다. 언니의 미친 연기력의 비밀은 뮤지컬 관람인가요? 아 제가 뮤지컬 좋아하시구나. 아니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근데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장르였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근데 지킬앤하이드는 제가 워낙 팬이었어가지고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하신다고 해가지고 구성호 씨가? 네네. 어. 그래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봤죠. 아, 또 비밀의 숲에서 같이 네네네. 네, 맞아요. 네. 하시니까. 제가 원래 지킬앤하이드 워낙 팬이었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뮤지컬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노래 좀 하시면은 하고 싶어요. 저는 뮤지컬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노래가 없는 역할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2부 속담이요 말하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세요. 속담을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포장! 아, 자가 크게 외쳐줘요.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포장! 네, 미션 성공할 때마다 만 원씩 적립됩니다.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5명이 성공하면 전부 5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있어요.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 속담을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떠들어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아, 빠가 먼저 나왔어 지금. 예, 빠가 먼저 나왔어. 자, 이제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꽁 대신 탁! 가!
그렇죠. 이러면 만 원이 적립됩니다. 어렵지 않죠? 가끔가다 모르는 그 속담이 올 경우에는 무슨 말이라도 그냥 해주시고 좀 재밌으면 선물을 따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자, 29만 7천 원짜리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선 씨께서 먼저 돌릴게요. 돌리겠습니다. 예. Yeah. 올라가다 왔다 간다 간다 간다. 자, 첫 번째 넘버는요. 6번. 6번입니다. 자, 뒷자리가 6번으로 끝나신 분 랜덤으로 전화를 걸 거예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도 안 해놓고 전화를 기다리는 6번은 어리석은 거죠. 두구두구 두구. 알잖아. 난 말이야. 전화 받아요. 노래 충분히 들었어요. 여보세요. 전화 받아요. 아, 어디가? 아이고. 바쁘면 신청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하러 가셨을까?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어요. 계속 다른 6번으로 전화 걸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모르는 번호라 또 안 받으십니다. 받아요. 02로 시작되는. 예? 여보세요. 어? 사공이 많으면. 제가 산으로 간다.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네. 왜 이렇게 조용히 받아요? 아, 지금 업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거래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곤란, 소리 지르면 곤란하실까요? 네, 좀. 그래도 컬투쇼를 위해서 한번 크게 질러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물 하나 더 드릴 수 있는데. 아, 네. 잠깐, 잠시만요. 네, 신? 신혜선 씨가 옆에 계시거든. 신혜선 씨랑 인사 나누세요.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왜요? 왜? 지금 바쁜데 우리 생방송인데 왜 잠시만이에요? 거래처에 계시다. 아, 네, 네. 지금 해도 될까요? 아, 애들, 지금 신혜선 씨랑 인사 좀 나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씨가 소리 질러.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옆에 업체 분 안 계세요? 계시는데요. 좀 조용히 질렀습니다. 조용히 질르셨구나. 그럼 만약에 업체분 같이 소리 질러주시면 진짜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럼 잠시만요. 부탁한다. 잠깐만 좀. 하나 둘 셋 하면은.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친하긴 했는데 약간 소심하셨어. 예. 약간 사오정 소리 질러. 아.